안녕하세요. 포스트 클래스 최창기입니다. 우리가 소포를 우체국에서 접수를 하거나 배달을 하는 건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인 소포 구분 작업은 우편 집중국에 직접 찾아가지 않는 이상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편 집중국에서 소포 구분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명절에는 이제 물량이 많은데 그 많은 물량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명절 상하차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도 한번 직접 일을 배워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을 맞아서 소포 우편물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발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청주 우편집중국에 나왔습니다. 저도 우체국 근무 3년 했지만 이렇게 우편집중국에 나와서 일해보는 건 처음입니다. 가시죠. 작업은 오후 6시경부터 시작되었는데 먼저 스트레칭과 안전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청주 우편집중국의 권역국인 서청주, 충주, 세종우체국 등에서 접수된 소포들이 우편차에 실려서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소포가 실린 팔레트들을 옮기는 것으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팔레트에 실린 소포 우편물을 소포 구분기에 하나씩 투입하는 과정은 인력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처럼 물량이 많은 시기에는 운반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팔레트에 실려오는 게 아니라 화물차 짐칸에 낫소포로 차곡차곡 쌓아서 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5톤 트럭 가득 쌓인 소포를 하나씩 내리는데 성인 남자 3명이서 약 1시간 가까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렇게 소포 구분기로 투입된 소포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올라가서 각 집중국별로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생긴 부품을 타고 내려온 구분된 소포들을 팔레트 위에 차곡차곡 적재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최대한 많은 소포를 운송할 수 있도록 테트리스 하는 것처럼 물건의 크기를 잘 맞춰서 쌓은 뒤 랩으로 감싸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소포를 기계로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수작업으로도 구분을 하는 그런 공정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위에 물건을 올려놓은 작업을 하면 작업자가 주소를 눈으로 확인하고 각 집중국별로 직접 수구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계 구분 작업과 수구분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기계가 있는데 수작업으로도 같이 병행을 하는 또 혹시 이유가 뭔가요? 일단 수작업을 하는 우편물들은 네. 기계가 구분을 하다 보면 소형 우편물들이나 네네. 이런 것들은 기계가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작은 물건들이요? 네, 작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인식을 못해서 저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다 보면 네네. 이 기계에서 다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수작업으로 해서 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10시가 조금 안 된 시간에 접수된 소포들을 구분해서 다른 집중국으로 보내는 발송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각 우편 집중국에서 청주 우편 집중국으로 보내준 소포들을 다시 구분 작업을 해서 배달 우체국으로 보내주는 그런 작업도 다시 해야겠죠. 청주 우편 집중국은 접수 물량보다는 배달 물량이 많은 권역이고 명절 시즌이다 보니까 소포가 계속 들어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편에서는 서청주, 충주, 진천 같이 각 배달국별로 구분된 소포들이 이제 내려오고 그걸 다시 적재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새벽 5시가 가까워지는 시간에 배달 물량도 모두 구분이 완료되고 우편 집중국의 소포 구분 작업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시각이 새벽 4시 51분이고요. 이제 각 배달국별로 배달을 나갈 물량들을 구분하는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이 물량을 차에 실어서
내보내면 집중국에 이제 오늘 하루의 소포 구분 작업의 일과가 끝납니다. 고생하셨고 집중국에 나와서 일을 해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또 이제 투표 소통 기간이다 보니까 물량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20대 젊은 분들이 많이 이제 단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시는데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편 집중국에서의 소포 구분 작업을 기계 구분 작업과 수 구분 작업을 같이 배워보면서 알아보았습니다. 명절에는 단기 인력도 많이 충원하고 작업 시간도 늘려서 물량을 소화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고되고 좀 힘든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같이 작업한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포스트클래스 최찬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우체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제보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메일로 연락 바랍니다.